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사망 원인 중 최다는 여전히 암과 심장질환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이 같은 원인으로 미 전역에서 사망한 한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급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팬데믹 안정세에 따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잠정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암으로 사망한 한인은 1,989명으로 2021년에 1,908명과 비교해 4.2%가 늘어났습니다. 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인은 1,350명으로 2021년에 1,242명과 비교해 8.7%나 증가했습니다. 두 질환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한인 사망 원인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3위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으로 50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알츠하이머 392명, 의도치 않은 각종 사고 373명, 코로나19 373명, 당뇨 289명, 자살 235명,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신장질환 187명, 만성하부호흡기 질환 155명 등의 순으로 10대 한인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가 17일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기 쉽게 하고 타임스스퀘어 남쪽의 제조 지역을 새로운 주거 개발에 열어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하탄 미드타운 23스트리트부터 40스트리트와 5에서 8에비뉴 사이의 제조 지역을 재구획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계획은 2만 개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가능케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계획 모두 시의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년 투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도시 내 위치에 따라 1977년 이전 또는 1961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는 또한 건축 규제가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어디든지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뉴욕주가 살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 폐혈증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 보건당국은 16일 최근 서폭 카운티 한 주민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면서 이 같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폭 카운티 사망자에 앞서 인근 커네티컷주에서도 최근 3명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현재 입원 중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오염된 굴, 조개 등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에 상처를 통해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균은 특히 여름철 해수온이 상승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감염 시에는 다양한 피부 병변과 설사, 복통, 구토, 하지 통증이 동반됩니다. 필리세이드 한인회는 12일 오전 G-Denti 본사에서 마라토너 권희주 씨 내외를 초청해 홀로 뛰고 함께 달린다는 주제로 그의 달리기 일생을 조명했습니다. 권희주 씨는 보스톤, 뉴욕, 시카고, 베를린, 런던 마라톤을 완주하며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을 완주한 자에게 주는 6대 마라톤 완주 메달을 권희주, 권보경 내외가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펠팍 한인회 오대섭 회장은 지난 5월 한인 마라톤 클럽 리달리아를 방문하여 자랑스런 펠리세이드팍 한인으로 선정하며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